자 여러분 이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치 지형도, 예, 정치 지형도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통적으로 공천당, 태자당 이런 삼계의 계파의에서 권력을 분점하는 소위 집단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1인 집의 체제가 완성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선거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데 대만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관심있게 보시게 되면 훗날 예상한대로 대한민국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하게 되면 은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중국의 숙주를 대가지고 가문과 일파의 영광을 여러분들 구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예시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대만 사례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만 선거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중과 반중사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은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친중, 예. 본토와 유착을 주장하는 국민당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친미, 해양 세력과 여러분들 손을 잡아야 된다는 민진당 세력이 있는 겁니다. 꼭 같은 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친중과 친북을 외치는 더블당이 있는 것이고 예. 해양세력과 손을 잡은 친미를 여러분들 부러지는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있는 겁니다. 꼭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예. 여기에 이번에 국민당 이름 당수를 지냈던 예. 당수를 지냈던 이 마잉주 전 총통이 한 6개월 전에 2023년도 6월 24일날 조선일보의 특파원인 이벌찬 특파원이 인터뷰를 참 잘했습니다. 예. 이 당시에 마잉주 총리의 핵심 주장은 예. 중국이 전쟁을 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않도록 유화 노선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진당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조선일보에 분합의 중국 역사를 떠돌아보면 은 대만과 중국 본토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양측의 소통에 달렸습니다. 73세 되니까 올해는 74세죠. 이. 예. 이 국민당의 전 총통을 지낸 분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참 대만의 이제 선거전이 예뭐 우리처럼 저렇게 목숨을고 선거를 하는 겁니다. 친중과 반중이 예. 이게 이제 지금 주요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예.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또 미국은 중국이 대만 선거를 앞두고 개입할 우려. 중국은 당연히 대만 선거에 개입 안 하겠습니까? 중국은 대한민국 선거에 당연히 개입하죠.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또뭐돈 받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날로 그냥 날로 먹게 되면 눈에 가시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또블당 사람들은 중국하고 이런 손을 대가지고 예, 완전히 유착돼서 이런들 나라를 끌어가겠죠. 뭐 기분 좋으면 뭡니까 이민청을 통해 가지고 한족 한3천만 정도 받아들이면 그냥 나라가 없어질 테니까. 예, 지금 연변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선거 부정 문제를 막느냐 문제는 나라의 졸립과도 이런들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핵심적인 것을 한 신문이 잘 요약했네요. 예. 민진당은 미국과 서방과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고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해양 세력과 이런 데 손을 잡아야 된다. 우리나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당은 예. 양안 간의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되고 미국과 이런 데 친해면 안 되고. 중국과 어떻든 친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러면들탁 나누지는 겁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들 꼭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겨의 신문이 아주 최근에 1월 11일자 신문으로 예. 그런 민진당과 중국 국민당 후보 사이의 경렬한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민심의 소재란 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중국하고 좀잘 지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국민당, 국민당을 지지하고 그게 아니고 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쪽은 이제 민진당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마인주 총리가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대만의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예. 나이가 좀든 세대들은 대부분 대만으로 이름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걸고 부모를 기억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예. 공상당이 어떤 존재인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들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들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나이가 든지 그러나 그 나이가 든 세대는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소수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하겠죠. 세월이 다 그런데 이마행주 씨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독일의 이름들 한 언론 매체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본심을 여러분 토로한 겁니다. 그 본심이 뭔거 하니까 시진핑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폭탄 같은 거죠. 시진핑을 어떻게 믿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야, 시진핑을 어떻게 믿냐. 김정은이를 어떻게 믿냐. 응?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믿냐. 당장 대만에 이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당의 이름들 총통을 지낸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독일 매체하고 이름들 인터뷰에서 시진핑을 믿어?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시진핑을 믿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야기죠. 일국양제는 다 물건너가고 그냥 복수이돼가지고 늙은 사람들이뭐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유를 맛봤던 중 홍콩민들이 그냥 뭐죠? 예. 그냥 압제하에서 그냥, 그냥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친시진평 발언을 한 대만 국민당의 마인주 전 총통이 선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돌연 참석이 취소됐다. 어마어마히 국민당에는 예, 타격을 입히는 발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이 친중노선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특성일 것이다. 햇볕 정책이란 것이 김정은이를 믿어 믿자 이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김정일을 믿자 이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지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들 교훈이 큰 겁니다. 시진핑을 믿자 예. 분명히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외관상으로 다당제를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 체제를 완성하게 되면 중국을 대하는 태도와 착하게 마인주시가 한것 같을 겁니다. 시진핑을 믿자.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다 들어주겠죠. 중국은 대한민국을 먹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몇천만 정도만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없어진 겁니다. 나라가. 이런 점에서 북한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지약할 겁니다. 그쪽 사람들은 중국의 기대에 살지만 반중강 이런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독종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그냥 먹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누가 이재명이 사당이 이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지난 10일날 공개된 도이체 벨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신뢰하냐 질문에 대해서 양안 관계에 가능한 상대방을 신뢰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마인주 전 총동이 갖고 있는 속낸 겁니다. 그러면 당장 야단 법석이 난 거죠. 네. 벌크디집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내 생각하는 마총동과 다르다. 내 인기 동안 통일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그런 감정을 완전히 이제 그냥, 예, 사람들을 그냥 건드린 겁니다. 예. 국민당은 민진당에 비해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이고 예, 국민당은 그동안 지지해온 일국 양재를 2020년을 기점으로 거부했고 일국양제란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중 중국을 홍콩을 복속한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한 이후 홍콩과 마카이에 적용한 일국양제가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만에서 반중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 문제는 예 항상 이렇게 한반도의 남쪽에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줄을 대 가지고, 예. 일가의 이름들, 그리고 일파의 영화와 영광을 구했던 세력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의 줄을 대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자신의 일족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뭡니까? 별짓들을 다 하겠죠.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목줄을 국민들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 빼앗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참 국민의 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지금 다투고 있는 모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공식적으로 2주 내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발표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상관위가 쉽게 여러분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 문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보시고, 국민의 힘에 가서도 좀 댓글 달아 주시고, 너거 응?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 찍어라.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